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물보호법 제46조 1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기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견은 크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긴급 피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급하게 숨긴 거라고요. 계획적이라니요.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개들을 때리거나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잔인! 안녕 안녕! 어? 많이 왔네? 나 보러 왔어? 형사 모의 재판 주제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친구들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무대 중앙 쪽으로 이동할까요? 네, 중앙 쪽으로 이동해서 단체 인사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둠입니다. 저희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많이 위험하게 하려고 대본이 약간씩 바뀌었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두드림 모의 재판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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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좀... 자기 수소대로 앉아야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군산 중앙역에서 왔고요. 저희 제목은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제목으로 모의재판 형사 부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동물학대를 주요 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면 피고인 왕잔이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두 마리의 개가 자신에게 누렁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놀라서 뛰쳐나온 피고인 왕잔이는 주위를 둘러보고 몽둥이와 기계톱을 발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몽둥이로 개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개들이 다시 자기 집 마당으로 들어와 자신의 개 누렁이를 괴롭히자 화가 난 피고인은 기계톱을 작동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견의 척추를 포함한 등 부분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함으로써 내장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잔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저의 시연의 주요 쟁점은 동물의 생명을 해친 죄도 인간의 생명을 해친 죄만큼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럼 모의재판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모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2016년 5월 23일 하늘지방법원 형사 제1 단독 공판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6 고압 16102호 피고인 왕잔인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어느 검사께서 나오셨습니까? 최정희 검사입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어느 변호인께서 나오셨습니까? 도희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왕자인 나왔습니까? 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인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계의 물음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내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생년월일, 직업,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생년월일은 1972년 11월 27일이고 주소는 지구군 사랑면 나눔리 행복이길입니다. 직업은 농부입니다. 이 사건 외에 따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계류 중인 형사사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 법조를 낭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하겠습니다. 2016년 5월 13일 17시경 피해견들은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누렁이를 괴롭혔습니다.
방 안에 있던 피고인은 자신의 개의 신음소리를 듣고 뛰쳐나와 주변에 있던 몽둥이로 피해견들을 쫓아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견들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개를 괴롭혔습니다.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기계토 맥스를 잡아당겨 작동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견의 척추를 포함한 등 부분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함으로써 내장이 다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물보호법 제46조 1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기소합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일부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받아 읽어보았습니까? 네, 읽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 심리에 앞서 특별히 할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개 누렁이는 평소 다른 개들에게도 피해를 입었었던 적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무슨 병에 걸려서 아프기까지도 했는데 그 개들이 와서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처음 피해견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견들을 이미 한 차례 쫓아냈지만 다시 찾아와 피고인의 개를 괴롭혔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개는 병에 걸린 상태로 거동이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견은 크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긴급 피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을 2016년 5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5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건 번호 2016 고압 16102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속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측 증거 조사 후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증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사건 당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견들의 사진, 사건 현장에 있던 몽둥이와 기계톱과 혈액을 닦은 것으로 보이는 휴지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변호인 측 증거 인부하세요. 모두 동의합니다. 변호인 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네, 피고인의 개의 병원 진단서와 피해견들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화분을 깨뜨린 사진을 신청하겠습니다. 검사는 증거 동의하겠습니까? 모두 동의합니다. 검사는 증인 신청하겠습니까? 네, 피고인의 옆집 주민 김희욱과 동물애호단체 회장 동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증인 신청하겠습니까? 네, 피고인의 친한 친구 안주민과 피해견에게 물린 경험이 있는 나물림, 겁을 먹었던 최배달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합니다. 지금부터 검사 측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제출한 증거에 대한 중요 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 화면에 있는 사진을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바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 두 마리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심히 비참한 모습입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도리조차 모르는 피고인이 언제 또 상해를 입을지는 모르는 노릇이며 이웃집에 사는 또 다른 견주들은 피고인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소문을 전해듣고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변호인, 증거조사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피고인이 개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측은 이번 사건만으로 피고인의 인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심리를 주관적으로 추측하는 왜곡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부터 피해견 두 마리는 마을에서 함께 지내는 개들을 수차례 공격했고 이를 아는 주민들은 오히려 피해견들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추측이 개입되어 주변인들의 사고를 대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입니다. 주관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만 일반화된 보편적 사실로 사건을 짐작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모두가 익히 알듯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비인간적인 잔인한 행위는 비인간적인 일입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견들에게 한 비인간적인 행위는 정상적인 정신을 향유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행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 검사 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다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했던 기계톱과 몽둥이입니다. 국과수 의뢰 결과 몽둥이 손잡이의 부근에 묻어있는 지문이 피고인의 지문과 일치하며 피해견들의 상처의 모습과 기계톱날이 유사한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견의 혈액이 몽둥이와 기계톱 곳곳에 덜 지워진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이 사용한 흉기에 묻은 혈액을 휴지로 제거하고 흉기를 은폐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검거 후 경찰 측에서 집안 깊숙한 창고에서 어렵게 찾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흉기를 숨길 장소를 사전에 봐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급하게 숨긴 거라고요. 계획적이라니요. 피고인, 정숙하세요. 변호인, 증거 설명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피고인은 당시 죄책감에 휩싸여 자신이 사용한 흉기를 닦았을 것입니다. 혈흔을 제거한 휴지를 사건 현장에 버려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견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서 자신의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한 나머지 흉기를 자신이 또 다시 도달하기 어려운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흉기가 창고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며 피고인의 의도를 짐작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사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들을 호명하겠습니다. 검사 측 증인 김희우, 동대표, 피고인 측 증인 안주민, 남울림, 최배달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피고인과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거나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다섯 사람은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만약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들은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희우 씨 대표로 선서서를 읽어주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증인 김희웃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법정 밖에 있다가 이름을 부르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께서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네. 증인. 증인은 피고인 집골목 맞은편에 살던 김희웃이 맞습니까? 야, 사랑면 나는 12-1번지에 살고 있어요. 증인들은 피해견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야, 평소에 저희 동네 자주 돌아다니던 개들이었어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긴 하는데 워낙 자기들끼리 다닌 지 오래라 친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증인은 사건 당시 개 짖는 소리나 신음 소리를 들었습니까? 처음에는 그 개 짖는 소리랑 신음 소리가 들렸는데 잔인이가 소리를 지르더니 개들이 잠잠해지더라고요. 근데 좀에 지난 게 그 기계 소리랑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개 비명 소리도 들렸어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첫 반에 한번 가볼까 했는데 뭐 접대도 그 개 짖는 소리랑 몽둥이 소리 좀 자주 나갔고 암시랑도 아닌 줄 알아서 신고는 안 했어요. 그 전에도 이런 일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는 좀 났었죠. 네, 직원 감사합니다.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개들을 때리거나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과도한 추측성 발언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른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자리에 앉으시고 검사는 사실에만 입각한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개의 신음 소리가 자주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방청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호명하겠습니다. 동대표. 검사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재판장님. 증인, 증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사랑면에 있는 동물 애호단체에서 여러 가지 동물보호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경찰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갔었습니까? 네, 연락을 받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개들의 상태는 어땠나요? 두 마리 모두 처참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기톱으로 척추부터 배까지 절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장이 다 흘러내려와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리에 뼈 또한 부러져 있었고요.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눈엔 눈물도 고여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무려 두 마리 모두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잔인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손상은 없었습니까? 전기톱으로 때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굴 옆부분과 귀에서 출혈이 있었습니다. 네, 증언 감사합니다.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분노를 참지 못해 살해하기 전 전기톱을 휘두르며 개들에게 화풀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은 죽은 개들이 동네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피해를 주었다는 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장님께서 주인 없는 개들이 무리지어 다닌다고만 전해주셨습니다. 죽은 개들이 피고인의 집 마당에 들어와 집안을 어지럽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고인이 대문을 잘 닫거나 훈육을 제대로 했었더라면 죽은 개들이 피고인의 개를 괴롭혔습니다. 피고인의 개도 보호받아야 하는 동물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죽은 개들이 어떤 개는 중요하고 어떤 개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이상입니다. 증인은 방청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고인 왕자닌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인 측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주요 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누렁이가 그 전에 한 번 다른 개들에게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은 기록이 담긴 병원 진단서입니다. 피고인은 누렁이가 공격을 받고 나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랬는데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을 겪을 상황에 놓이니 피해 견들을 쫓아냈지만 그 다음에 또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피고인의 개를 괴롭히니 피고인은 누렁이가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 피해견의 사진입니다. 성인 남성이 1대1로 붙어도 이기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입니다. 큰 크기의 개가 피고인의 개를 보고 달려들었다면 피고인은 자신과 자신의 개를 지키기 위해 긴급 피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사람이지만 저마다의 성격이 다르듯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기가 크다고 해도 그 개의 성격이 온순하였다면 이유 없이 달려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개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해도 큰 크기의 개는 인간에게 위협을 줍니다. 당시 피고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해견에게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행동은 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이란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불문하고 위급하고 곤란한 위급상황에서의 피난행위이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견을 죽이는 선택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상당한 이유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자신이 행한 피난행위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난을 피할 방법이 없어야 하고 적합한 순환이어야 한다에 해당합니다. 이 있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며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된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어떠한 요건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측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피해견들이 피고인의 집을 어질러 놓은 사진입니다. 사건 전날에도 개들이 가택 침입을 해 피고인의 개를 괴롭히다 마당에 있는 화분을 깨뜨리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검사는 증거조사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피고인은 평소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자신의 집에서 개를 키우는 등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던 피고인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두려워서 자신도 모르게 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재판장님,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자신과 자신의 개 모두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견을 죽이는 선택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점 부디 정상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안주민 들어오십시오. 자니 안녕 안녕. 어? 많이 왔네. 나 보러 왔어? 증인, 본 법정에서 품위 유지하십시오.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피고인과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친한 친구 안주민입니다. 피고인의 평소 태도가 어땠죠? 평소에 진짜 친절하고 작겠어요. 근데 나 이런 잔인한 일 할 줄 진짜 몰랐어. 피고인의 강아지가 피해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 달 전부터 누렁이 귀 몸 자꾸 상처나 있어서 나 마음 너무 아팠어. 증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 반대 신문 있으면 시작하세요.
증인은 피고인이 평소 착한 사람이라고 하셨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평소에 길 고양이, 길 강아지, 그러니까 다 먹여줬어요. 친구랑 같이. 그리고 친구랑 나랑 유기견 센터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도 했어요. 진짜 착해. 그렇다면 피고인의 그런 모습 이외에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습니까? 단순히 그 두 가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성품이 착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니. 피고인이 단순히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면적인 모습만 가지고서는 피고인이 착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방청석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증인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물님.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며 피해견들에게 타격을 입은 적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지는 피고인의 건너편에 살면서 피해견들에게 다리를 물려가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증인을 물었던 강아지가 피해견들인 건 확실합니까? 예,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동네에 있는 다른 길 개시키들이랑 다르게 매서운 면도 있고 그 피해견들 외모 때문에 똑똑히 기억납니다. 그 개시키가 확실히 맞습니다. 피해견들이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진 않았습니까? 그 피해견들에게 물린 사람이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웃 주민들하고 우리 마을 얼라들도 그 개시키들한테 몇 번이고 공격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증인의 진술 부분은 들었다라는 서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2에 의거하여 원 진술자들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병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측은 본 증인의 경험에 입각한 신문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견들은 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었고 피고인에게도 해를 입힐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방청석으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증인 최배달 나오십시오.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증인의 직업은 무엇이지요? 지구군 사랑면 나누는 행복의길에서 신문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집에도 신문 배달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번 연도에 시작했거든요. 처음부터 구독하셨어요. 그렇다면 행복의길에서 죽은 개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좀 많이 봤죠. 어땠습니까? 제가 큰 개들을 워낙 무서워하긴 하는데 걔네들은 크기도 크고 저만 보면 맨날 짖어서 사실 정이 좀 안 갔죠. 그렇군요. 증인 신문을 통해 개들은 여러 사람에게 위험을 느끼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이 개를 위협적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반대 신문 있으면 시작하세요. 반대 신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방청석으로 들어가 주세요. 검사와 변호인은 모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증거를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할 증거가 없습니다. 새로 신청할 증거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증거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피고인 신문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신문을 해주십시오. 피고인은 전에 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피고인은 농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저녁 5시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개 두 마리를 죽이셨죠? 아니, 죽일 생각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희 누렁이를 괴롭히기... 피고인은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죽였습니다. 피고인은 어찌하여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이셨나요? 아니, 처음에는 저도 그냥 내쫓으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들이 너무 크고 싸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저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방금 최후의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최후의 방법이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닐 텐데 말이죠. 피고인은 피해견을 쫓아내기 위해 폭행 이후에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 본인 화에 못 이겨 개를 잔인하게 죽인 것이 아닙니까? 이해했습니다. 검사는 지금 과도한 추측성 발언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사실에 근거한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인 김이웃은 개 짖는 소리와 몽둥이 소리가 전에도 종종 났었다고 증언하였는데 그럼 피해견을 폭행한 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개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개들한테 시비를 걸었고 또 저희 집 마당에 들어온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 말을 한 번에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개들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피고인이 발언한 대로 예전부터 피해견이 피고인의 집마당에 들어올 때마다 몽둥이를 이용한 폭행만으로 피해견들을 내쫓곤 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우발적인 피고인의 감정 격화로 이루어진 살인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이 아니었어도 언제든지 개를 잔인하게 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의 개 누렁이의 평소 상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집 누렁이는 평소 다른 개들한테도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엔 동물병원도 다녀오고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도 많습니다. 아, 저를 보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오는 게 엊그제 같은데 아니 요즘에는 막 풀이 죽어서 축 처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공격에 대한 트라우마가 큰 것 같습니다. 불쌍한 우리 누렁이. 누렁이를 많이 아끼시는 것 같군요. 그런 누렁이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당시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 집에 들어왔다? 말도 안 됩니다. 제겐 자식과도 같은 개인데 우리 누렁이는 걔네들 때문에 귀가 완전히 잘려나갈 뻔했다니까요? 개 주인으로서 바라만 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평소 유기견 센터 봉사를 다니시죠? 네,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유기견들에게 밥도 주고 배설물도 치워주면서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동물을 워낙 예뻐하는 데다가 유기견들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걔네들은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집으로 갈 때 큰 눈으로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발이 떼이지 않아요. 동물을 생각하는 피고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재판장님, 다른 개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힘들어하던 자신의 개가 또다시 공격받는 모습을 지켜보기 힘든 개주인으로서의 피고인의 심정, 또한 평소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아 피해견들을 처음부터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헤아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검사의 의견 진술 및 최종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있겠습니다. 검사는 먼저 최종 구형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견들은 평소 다른 친한 개들이 없었고 주변의 개라고는 피고인의 개밖에 없었습니다. 몸집이 컸기 때문에 소형견들은 그들을 피하고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개는 그들과 크기가 아주 비슷했습니다. 피고인의 개와 친해지는 과정에서 조금의 상처를 입힌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평소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피해견들에게 해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견이 죽은 후에도 전기톱으로 여러 차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어느 누가 보아도 잔인한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척추 부분을 포함한 등 부분을 절단하여 내장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모습입니다. 또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 개를 죽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 제46조 1항을 위반하여 1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처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시작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갖는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개가 괴롭힘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반려동물이 곧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피고인을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피고인이 두 마리의 개들을 살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증언을 통해 입증된 피고인은 평소 착한 품성이었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개가 피고인에게 갖는 의미를 통해 피고인의 행동이 계획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현재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이러한 정함들을 감안하시어 올바른 정상 창작을 부탁드립니다. 피고인, 최종 진술하십시오. 우선 제가 피해견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해견들이 누렁이에게 상해를 입힌 점과 괴롭힌 점에 대해 가만히 지켜만 보기 힘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렁이는 병으로 인해 거동이 힘든 상태였었으며 피해견들로 인해 입은 상처가 컸었습니다. 누렁이를 오랫동안 친가족처럼 키워온 주인으로서 누렁이가 상처를 입는 모습을 보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견들을 살해한 후 죄책감에 시달려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가족 같은 존재인 반려견이 눈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함께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저의 아픔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2차 공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2주 후인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로 하겠습니다.
모두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6 고압 16102호 피고인 왕잔인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죄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되 형법 62조 1항에 의거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합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를 구성 요건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그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위법성이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볼 순 없다. 둘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견을 죽이게 된 경위, 피해견을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행위 태양 및 그 결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법정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본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항소법원은 우주고등법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형사 모의재판 첫 번째 발표였는데요. 자,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형사사건은 그래도 좀 비교적 민사사건보다는 법정연락 한 번만 해보면 많이 진행사항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구성도 짜임새 있게 잘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게 지금 적용 법률이 동물보호법 46조 1항 그래서 법정형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법원 조직법에 보면은 법원 조직법 32조 1항 3호에 보면은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위부 뭡니까? 이게 하위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장기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독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법원 구성이 3인으로 되어 있어요. 하위부 사건으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이 조금 간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건을 소개를 할 때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6 고합 16102호 피고인 왕잔인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죄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범죄가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기 전까지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죄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위반 사건이에요. 위반죄 사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범죄가 유죄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살해라는 말은 그 객체가 사람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개에 대해서는 살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손괴라는 말을 씁니다. 그 효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손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살해라는 말은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근데 개를 살해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피고인이 두 마리의 개들을 살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변론 요지 이제 최후 변론 최종 변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데 이거는요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 절차를 다 뭉뚱그려서 이제 한꺼번에 요약을 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 대해서 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예를 들면 무죄를 주장한다든가 아니면 유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양형에서 참작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최소한의 양형을 바라는 그러한 진술이거든요. 따라서 변론 요지를 최후 변론을 할 때에는요 그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아까 긴급 피난을 주장을 했어요. 그럼 긴급 피난을 주장했다는 얘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 이것은 무죄입니다라는 걸 먼저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범죄 성립 요건이 갖췄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양형에서 참작해 주십시오라는 요지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죄가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번에 그 최후 변론하는 거 보면은 무죄에 대한 얘기는 공판 진행할 때는 나왔었는데 최후 변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되었으면 어떻을까 하는 그런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 잘 봤고요. 연기하는 부분이나 또 준비를 아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법정에 있는 것처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방금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어때 이 사건의 쟁점이 가장 큰 쟁점이 뭔가 혹시 뭐 말해줄 친구가 있을까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 동물보호법이 사실 원래 실제로 실형을 사는 경우도 없고 이렇게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없어서 네. 그냥 이 동물보호법에 관련돼서 한번 사건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좀 그런 시사성 있는 거를 실제 만약 이게 재판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한 점에서 참 재밌고 또 이제 새로운 거였던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이 사건에 그러면 이제 쟁점이 과연 이 피고인이 무죄를 내가 긴급 피난이니까 나는 무죄다 주장하는 것인지 또 이제 아니면은 내가 뭐 걔를 죽인 건 맞지만 좀 양형을 참작해 달라는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이게 전체적인 거에서 정리가 어떤 게 쟁점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점들이 조금 약간 아쉬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증인 신청을 하실 때 보니까는 이제 피고인이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변호인 측 증거 인부하세요. 모두 동의합니다. 피고인이 이제 그러면 검사가 신청한 증거가 이제 뭔지 아까 이제 목록 같은 게 이제 안 나왔지만은 보통 이제 형사 재판을 하다 보면 그 피고인이 증거 신청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그 수사 기록에 있는 거를 다 증거를 써도 된다고 그 말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은 그때는 이제 검사가 따로 증인 신청을 안 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증인들이 이미 다 수사 기록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수사 기록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은 증인 신청을 검사가 안 하게 되고 아까 이제 요 사건 같은 경우 만약 이제 증인 신청을 하는 걸로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증거 부분에 대해서 아 저 수사기관이 제출한 누구누구 증인에 대한 진술 부분은 부동의한다. 보통 그렇게 하고 그러면 검사가 그러면은 내가 부동의하면 증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해서 증인을 신청하는 그렇게 보통 절차가 진행되는데 예, 그 부분은 또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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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오전에는 민사를 하고 오후에는 형사를 했는데 이제 검사님이 어차피 절차에 대해서 더 잘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실제 재판을 하다 보면 민사보다 훨씬 형사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고 그걸 거치지 않으면 이게 증거로서 혹은 효력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는 이거를 증거 인부와 증거 조사를 함께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가 안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부동의한 증거에 한해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뭐 증인 신청을 한다든지 또 다른 증거 입증을 위해서 검사가 증거 신청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혼용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절차적으로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다만 그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맨 처음부터 제가 좀 헷갈렸던 부분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인지 양형에 대한 참작을 주장하는 것인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 재판장이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나면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합니다. 인부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어떤 부분은 아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뭐 양형 참작이라면 다 인정은 하는 거거든요. 다 인정은 하되 이런 점이 있으니까 양형에 참작해 달라라는 취지가 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어떤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무죄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공소사실 인부에 있어서부터 부인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장하는 긴급피난은 말 그대로 양형참작 사유가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속요건 해당성 다음에 위법성 그리고 책임이 있는데 그중에 위법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무죄 주장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흐름이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약간 이게 처음에 이거 무죄 주장하는 것 같다가도 또 읽어보면 이거는 양형 참작인 것 같다가도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나눠서 해준다면 좀 더 명확하게 그 재판의 흐름에 있어서도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수고했다고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함께 자리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단체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네,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이동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든지 처음이 가장 떨리고 긴장되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긴장과 떨림을 이겨내고 또 이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친구들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 순간 은용이가 저를 힘으로 벽에 밀어붙이고 껴안았어요. 증인 혹시 그 거부사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럼 된다는 의미 아니었나요? 재판사님, 변호인은 지금 피해자에게 모욕적일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처음에 좀 거부한 듯 했지만 서로 원해서 했어요. 증인, 한국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주 조금 합니다.